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피부 시술을 받았다는 루머와 관련해 해당 성형외과 원장이 자신의 행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원장은 당시 인천의 골프장에서 지인과 함께 골프를 쳤다며 영수증과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입증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김 원장은 일부 언론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피부 시술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 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은 정기 휴진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인천 청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3명과 골프를 즐겼다며 인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와 골프장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도 공개했습니다. 김 원장 명의로 된 하이패스 기록에는 당일 오전 10시 39분에 신공항고속도로 신공항 톨게이트로 나오며 7,6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골프장 영수증에는 김 원장이 오후 7시 50분쯤 25만 3,2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 원장은 이 밖에도 자신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의료기기 업체가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에 세 차례 참여하는 등 해외 진출 특혜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병원 측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실적을 쌓은 것이 특혜 의혹으로 매도되는 게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